김명수, 정성근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성근 후보자는 청문회가 정회된 뒤에 술이 곁들여진 회식을 했다는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교육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구를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관 후보들 국민들 앞에 도저히 내세워서 안 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고 절망시켰습니다. 특히 정성근 후보자가 위증 논란에 이어 그제 저녁 인사청문회가 정해된 뒤 문화부 직원 등과 함께 폭탄주를 겸한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 후보자에 대한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화부 측은 청문회가 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저녁 식사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직원들이 건배 제의를 하기도 했지만 정 후보자는 식사도 많이 하지 못했고 폭탄주는 마시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에 새누리당은 오늘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는 등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당 내부적으로는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자가 모두 낙마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두 후보자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이 내일이어서 두 후보자의 거취 문제도 내일이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